안녕하세요, 머님입니다. 힘든 여름을 견뎌내고 9월이 되었습니다. 베란다 정원 식물들에게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. 냥이들도 놀기 좋은 온도인지 나와서 잘 놀고 있어요. 얼마 전에 다시 만든 제라늄 선반입니다. 키를 낮췄더니 안정적이고 흙 상태를 바로 볼 수 있어서 물주기도 편하고 관리가 편합니다. 텅 빈 제라존에 몇 송이 피어있는 꽃이 반갑습니다. 몽댕이들이 얼른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새순들이 바글바글 나오는 거 보이시지요? 아래에도 모두 제라늄들입니다. 꽃이 없는 여름 내내 꽃잔치 해준 페추니아들 덕분에 꽃을 봅니다. 안녕, 정원이입니다. 요거 다육이 화분은 산초가 엎어서 분해해 놨어요. 산초 요 녀석입니다.
구석구석 다양한 식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 베란다 정원입니다. 아래쪽으로는 분양용 베고니아들이 있어요. 100여 종의 베고니아들을 보유한 고니 부자입니다. 나비수국, 마다가스카르 자스민, 푸미라 등 넝쿨들이 어우러져서 정글처럼 자랍니다. 에휴, 산초 이놈. 율마도 늘 그렇게 병풍처럼 서 있고요. 솜사탕 고사리가 여름 지나면서 풍성해졌어요. 수염틸라는 짧게 정리했어요. 보스턴 고사리 시원해 보이죠? 이쪽도 베고니아 존입니다. 이쪽에는 키 크고 덩치 큰 고니들과 목성 고니들을 모아놨어요. 피어리스는 꽃망울이 많이 달렸어요. 김연각도 여름에 10cm 이상 키가 큰 것 같아요. 창밖 거리대에는 사랑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. 이거 보세요.
이파리들을 냥이들이 냠냠 해버렸어요. 따사로운 햇살이 많이 들어오는 9월의 베란다 정원에서 냥이들과 산책하며 가드닝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. 행복한 9월 보내세요.